시원한 거 재밌네요. 라떼 한잔 드려야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를 이렇게 좀 끼시니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왔다 갔다 그러시니까. 네. 오, 가방 계속 들고 계시니까 어제도 도망가려고 이렇게 또. 야, 원래 가방 이렇게 막 옆에 있으면 놓고 이렇게 있는데 언제든 도망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해 꼬지 않은 순간 바로 이제 도망가서 바로, 네. 바로 밑에 찌른다라는 그런 아. 식으로. 예. 일단 제가 그 라떼 한잔 대접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색하죠? 아, 감사합니다. 강혜정 선배님 닮았다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A형이에요. A형이고. 감사합니다. 남자친구요? 남자친구 없죠. 네, 저는 모니카라고 하고요. 길 걷다가 혼자 가로수길에 걸어다니다가 이 BJ 현수님을 마주쳤는데 제가 또 마음이 여려서 또 방송하시는데 또 쌩깔 수 없더라고요. 모자요? 모자. 머리가 지금 좀 그래서 네, 모자를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배드키즈 메인보컬을 하고 있고요. 23일날 또 음원이 솔로 음원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시간 되시고 관심 있으시면 스트리밍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발라드예요. 그래서 배드키즈 안에서 보여드릴 수 없어 그런 모습 네, 많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망갈까요? 카메라 들고? 아, 네. 작사에 제가 참여를 했어요. 네. 작곡은 제가 아직 못하지만 작사에는 참여를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멤버들은 또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연습실에서 열심히 안무 연습을 하고 있어요. 모자 벗은 게 이쁘다고요? 그런가? 아니에요. 머리가 너무 눌려서. 아, 네. 모니카인데 본명이에요. 근데 K예요. C 아니고 K. 왜냐면 독일어로 모니카가 K로 쓰거든요. 왜 배드키즈냐면 사실 이 이름 제가 지었는데 초반에 그냥 좀 악동 같고 털털한 모습으로 활동하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이름이 있을까 하다가 배드키즈가 그냥 떠올랐어요. 독일어는 잘 하는데 한국말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맞아요, 저 해투도 나왔죠. 많이 아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독일어? 그러면 독일어로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요? 자기소개. Hello, my name is Monika und ich bin Leadsängerin der Gruppe Bad Kiss und ich bereite mich für Solo vor. 증명이 됐나요? 독일어를 제가. 오, 라떼가 오고 있습니다. BJ 현수. 현수 오빠, 감사합니다. BJ 현수 이 명은 실제 본명이시죠? 예, 제 본명이에요. 아, 네. 예. BJ 현수인데 그게 예명도 웃기지 않나요? 그쵸. 현수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BJ 색별이고 이런 건데 약간 그쵸 그쵸 잘 먹겠습니다. 예, 아, 이렇게 네, 네. 친절하시다니. 아유 이거 꼴대 꽂 빨대 그 꽂는 거 뭐라고 그 저래 약간 좀 남한테 이제 꽂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인기 좋은 BJ한테 이렇게 꽂는 스타일이어서 꽂는 것만큼은 제가 또 예, 기통차게 하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럼요. 네. 아유. 자 일단 여러분들 추천까지 업 한번 눌러주시고 우리 또 야구 시구 한 것도 아시 어떻게 이렇게 검색하셨나? 중간에 아니, 검색하셨나? 아니, 다 아실 거야, 그래도. 너무 센스가 있으시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형들, 제가 이렇게 야외에서 섭외를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미리 좀 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만나가지고. 네. 아무튼, 또, 일단은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 대표님이랑 또 아신다니까 또, 네, 또 정이 가네요. 예, 네. 아까 대표 형한테는 이렇게 또. 네. 뭘 하세요? 방송 잘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죄송한데 이거 아프리카 TV 맞죠? 예 맞아 아프리카 맞아요. 예. 제가 꼭 또 방송 봐야겠네요. 이거. 예 이렇게 막 일어 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마워요 들어왔거든요. 아이고. 아무튼 그 일단 여러분들 배드키즈 우리 또 모니카님 모셨습니다. 일단 뭐 아까 뭐 간단하게 그 네. 음반 또 신곡이 나오신다고 솔로로. 네네네. 정말 제가 사실 재작년에 기억도 안 나네요. 첫 솔로가 나왔었는데 방송을 딱 한 번 하고 접었어요. 그래서 좀 빛을 많이 못 봐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복면가왕 도로시죠,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도로시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약간 좀 몰랐죠. 사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작가님들이 정한 거라. 근데 되게 그 도로시가 오즈의 마법사 그 거잖아요. 되게 이쁘게 해주셨어요.
해투도 나오셨나요? 네, 해피투게더 나와가지고. 다 나오셨네. 네. 진짜 유명한 방송 다 나왔네요. 일단, 공연가와 해피투게더, 네. 비제 연수, 뭐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즘 나온 모습 뭐, 이런 3대 방송, 네. 그렇죠. 어? 공연가, 해피투게더, 비제 연수 방송, 뭐. 저의 최신작. 그렇죠. 네. 3대 방송 다 나왔네요, 아주 그냥. 아, 좀 마지막에 좀 약간 퀄리티 많이 떨어지긴 한데, 아무튼. 아, 많이 좀 떨어지긴 한데, 죄송합니다.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예. 아니에요. 노양수 나왔다. 미안해, 아무튼. 던져 본 거야, 나도. 한번 끼고 싶었다, 야. 현수 오빠는 방송 얼마나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이제 2년 좀 넘었죠. 아, 오래 하셨네요? 이제 3년 가까이 돼가지고. 아... 그 최근 TV, 아까 제가 하청업체 네. 얘기했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최근 TV에서 이렇게 막, 최근 TV 내에서 하는 그런 코너스의 코너 같은에서 막 리포트 같은 걸 했었거든요. 이제 뭐. VJ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까지 합치면 이제, 3년 넘었죠, 제가. 그 3년 전, 6월 때부터 했었어요. 제가 데뷔한 지 지금 4, 5년 됐거든요. 근데, 데뷔 첫 때, 한번 최근 TV 나가가지고, 팝송을 불렀어요. 근데, 그 영상이 되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말 방송의 힘이구나. 어떤 노래 부르신다, 그때? 그, 스탑이라는 되게 섹시한 노래를 불렀거든요. 스탑. All that you've given me, did you never worry? 뭐 이런 노래를 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도 이 노래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이거 약간 네. 그 BGM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쵸? 개그 코너나 이런 데서. 이게 약간 또 마지막에 예전에. 이게 그 중점이 좀 포인트거든요. 이게. All that I've been searching for, baby. 오 잘하시네. 내가 come to the world, baby. 이거 중점을 마지막에 깔아야 돼. 오, 디테일하다. 역시. 이걸 깔아줘야 돼. 역시. 이걸 딱 깔아줘야 되거든. 맞아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럼요. 허러베이비. 이걸 꼭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고음만 있는 게 아니고, 허러베이비. 네. 아무튼, 뭐, 굴 하셔가지고 또. 섹시해야 되는데, 퇴폐적이라고. 네. 뭘 또 퇴폐적이야. 진짜로. 저는 뭐 기회가 된다면 노래라든가 뭐 진짜 춤이라든가 다 배울 수 있으면 좋지. 그렇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제 네. 그냥 오늘 가로수길 나오신 거예요? 네, 그냥 나왔어요. 오늘 또 스케줄도 없고. 근데 이렇게 사실 뭐 연예인이시고 또 데디케이션 되게 유명한데 그냥 이렇게 가시면 이렇게 많이 안 알아보시나요? 이렇게? 근데 뭐 아직까지는 솔직히 많이 알아보시진 않지만 가끔가다 이제 제가 예상 못할 때 좀 알아보시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많이 편하게 다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때 좀 많이 누리려고. 나중에 막 되게 막 유명해져가지고 막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막 사진 찍고 들이댈 때는 또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렇죠. 이럴 때라도 막 길거리 떡볶이도 한번씩 먹어보고 네네. 그렇죠. 지하철도 잘 타고 다니고 있고요. 네. 근데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데 네. 오히려 쓰면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뭔지 그렇죠, 알죠? 그렇죠. 쟤 누구야? 그렇지. 마스크 쓰면 더 봐. 그렇지. 그래서 오늘 방송 하시면서 뭐 미녀분들 좀 많이 만나셨나요? 예, 뭐 인터뷰도 좀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연예인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저희 방송 나오시기 너무 감사하죠. 아니에요. 저는 또,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또 다행히 또 시간이 또 남으셔가지고. 네, 네. 예전에 그렇죠. 그 아프리카 TV 하셨다면서요? 네, 아프리카 TV를 저희가 초반에 팀에서 완전 스튜디오에서 준비해가지고 게스트 매주 막 불러서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로운 네, 좀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러려면 또 말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BJ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좀 약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네네. 뭐 이러면 그렇지만 뭐 어쨌거나 뭐 오빠 동생이잖아요. 네. 편안하게 오빠 동생. 네. 아 그래요.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렇지. 나 저 뭐 오빠라고 아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아니 또 뭐 방송 중에서 이렇게 나이는 언급하셨어 혹시 본인은? 아 네 나이 했 네. 그러면 나이는 뭐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네 상관없어요. 저 91년생이고요. 예. 네 이제 28이 됐죠. 아 그러면 내가 오빠다. 몇 살이시죠? 니카야 그래. 네. 저 올해 33입니다. 오 동안이시네요. 오. 예. 예. 아우. 아니 근데 일단 뭐. 그래도 일단 연예인이고 한데 내가 말도 그러면 안 되지. 아 괜찮아요. 니카야 말 편하게 해도 되겠다. 아 죄송합니다. 니카가 막 어감 좀 그렇다. 니카야. 아니 근데 니카라고 많이 하세요. 아 니카라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좀 모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편한 완전 동안이시더라고. 그렇지. 제가 어렸을 때는 조금 노안 소리를 사실 들었어요. 성숙하다 해 보이나 봐요. 이목구비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몇 년 전부터 오히려 더 어리게 봐주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사실 저도 그 느낌 나는 게 이런데 네. 제가 참고로 지금 이 페이스가 만 15세 때 페이스거든요. 공감 간다. 그때 진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너 지금은 되게 약간 나이 들어본다 소리 들리지. 너 한 30대 중반 꺾이지.
너 이제 동안 소리 듣는다. 맞아. 요즘에 제가 그래도 좀 맞아. 동안 소리 가끔 좀 듣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약간 손이 분기점을 딱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들으시겠다. 이제 한 3년,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완전 초동안 됩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 네. 그 말도 제가 굉장히 공감하죠. 우리 니카 씨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27년부터는 네. 2027년부터는 야 진짜 동안이다. 근데 2020 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또 아직 기다려야 좀, 되나요? 아직 젊으시니까 2027년까지만 얼마나 좀 기다리시면, 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때까지만 좀 기다리시면 이게 또 뭐 지난 군마도 동안 소리를 네. 또 들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또 사실 또 가수라는 직업을 좀 이렇게 좀 택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이제 독일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연극 동아리를 아기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연극이 굉장히 흥미가 많다가 우연한 기회에 축제 때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이제 대형 기획사에서 좀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8년을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데뷔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고충이 있지만 네. 저는 완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간신히 좀 데뷔를 한 케이스여서 그때 이 정구 대표님 계셨거든요. 8년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네. 그 대형 기획사는 말씀하실 수가 없죠? JYP. 오 진짜로? 예, 잠깐 있었는데요. 이제 연습생 준비생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아 연습생 네. 말고 연습생 또 준비생? 정식 연습생 계약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 좀 못 견디고 좀 나왔죠. 아, 못 견디고 그거를? 네네. 야, 그래도 여러분들 일단 JYP에서 뭔가 발군의 실력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뭔가 픽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이렇게 뭔가 좀 크게 좀 될 거를 많이 본 네. 거지. 네, 많이 좀 감사드리고 근데 좀 어려가지고 제가 아직 그때 좀 깡도 없고 그래서 좀 빨리 포기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또 뭐 그러니까 복면가왕이라든가 뭐 히트 정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또 훌륭하게 또 하고 계시고 또 본인 솔로 음반을 내실 정도면 진짜 그 뭐 기획사에서 네. 뭐 실력을 인정받은 아, 네. 그렇게 다행, 얘기할 수 네, 감사하게도. 그렇구나. 네. 원래 약간 예전부터 솔로 음반을 좀 이렇게 좀 네. 내고 싶다는 좀 생각이 있었어요? 네네, 그거는 있었고, 제가 사실 걸그룹으로 데뷔할 줄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이제 사실 솔로도 준비하다가 좀 사기 아닌 사기도 몇 번 당하고, 그런 이제 아픈 좀 기간이 있었는데, 해서 가까스로 이제 기빵망이라는 곡을 받고 데뷔를 한 거죠. 그렇죠. 네. 기빵망이가 터졌거든. 여기 얘기하는 거 7.8. 7.8도 네. 또 2도 나오시나요? 네, 제가 시즌2도 나오게 됐습니다. 신수지라고 수지랑 알죠. 같이 공동우승해가지고 출연이 확정이 됐어요. 사실 이거 아직 말하면 안 되지만. 근데 라인업이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벨기에 저 가요. 4월 초에. 벨기에는 뭔가요? 그 상품으로 가거든요. 우선 상품으로. 와, 대박이다. 가는데 쿠드롱 씨라고 아시죠? 알죠, 그럼요. 그분의 집을 또 간다 하더라고요. 쿠드롱 씨가 벨기에. 네, 네. 또 와이프분이 또 한국 분이시고. 아, 쿠드롱 씨가 벨기에고 저기 네. 저기 브롬달 씨가 저기다. 스웨덴인가? 스웨덴에서 네, 네. 맞아. 쿠드롱. 네, 벨기에 풀 꼭 네, 먹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또 저희 아는 형님 중에서 네. 그 이충복 씨라고 있거든요. 당구. 예, 네, 당구. 네, 네. 네. 저는 그 형님 그 빌리어드 그 당구장 가서 당구도 같이 치고 그랬거든요. 벤투스 아니 거기 아니 저기 위치가 저기 저 연신대 그쪽에 있어요. 네. 그분도 되게 유명하시죠. 네 그렇죠. 아무튼 네. 당구 잘 치신다고. 대박이다. 아니, 이제 뭐 하는 거라서. 근데 한국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당구를 웬만하게 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잘 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그래서 선수분들이 요즘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게 한국이 굉장히 지금 급부상하고 있다고. 그렇죠. 뭐 국내 1위는 이제 그 최성원. 아 네네. 그분도 뵀어요. 네. 오 진짜로. 네. 조재호 선수도 있고. 네, 조재호 감독님도 같이 방송했고. 되게 끼가 많으시다, 진짜로. 끼가. 진짜 되게 끼가 많으시다. 더 이뻐지셨다. 봐봐, 아시잖아. 쿵님 방송에서 뵀었는데 더 이뻐지셨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당구를 좀 배워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저는 당구의 당자도 몰랐는데, 사실 처음에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너무 좀 흥미가 없을까봐. 근데 하면 할수록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중간에 자꾸 머리, 여러분들 모자 얘기하시는데, 예. 네. 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머리를 안 감았어요. 그래서 자꾸 냄새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진짜 열받으니까. 아니에요, 저 오늘. 저 계속. 네. 아니, 머리가 눌려서.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연예인한테 이런 소리 좀 하시죠. 머리 안 감았다. 이런. 쌍놈들이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되게 편하게 나오시나 보네 그래도 진짜로. 밖에요? 네, 네. 나오실 때.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본인이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신경도 안 쓸 건데 네. 나는 마치 연예인이니까 나는 가려진 거. 뭐 이래 칭칭 덮고 막 이런 네. 분들 계시거든. 네. 뭐 우리가 보기에는 맞아. 아니 뭐 술. 그러니까. 아니 연예인이어도 아는 척 안 할 텐데 뭐 저러고 있어. 뭐 괜히 그런 과할 때가 있거든. 네, 저, 그런 걸 되게 싫어하시나 보네. 네, 저도 좀 상대 저 제가 이제 강남 이렇게 다니면 연예인분들 되게 많이 마주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이잖아요, 저도. 저도 그런 게 조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오픈하고 다니거든요. 네. 네, 저는 이렇게 일부러 오픈합니다, 여러분. 조금 가리세요, 이제. 너무 오픈하시는 것 같은데. 야, 정말 시청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야, 이게 진정한 소통입니다. 아니, 아끼는 마음에. 여러분이 정말 그 치고 싶은 그 단어를 바로 저한테 언급하시잖아요. 그렇죠? 제발 좀 가리세요. 야, 그렇죠. 제발 좀 가릴게요, 예. 네. 황사 마스크 꼭 준비하겠습니다. 네. 예. 요즘 미세먼지가 좀 있어가지고. 네, 아, 모니카 팬 해야지라고. 아니, 그, 이제 솔로 앨범도 나오시니까 사실 네. 나중에 이제 되게 잘 됐을 때 네. 그 본인 유명했을 때 그런 팬들은 솔직히 말해서 네. 좀 거품 같을 수 있잖아요. 아, 인기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사실 뭐 무명은 아니시지만 아직까지는 막 되게 본인 네. 생각에는 막 메이저급 뭐 가수 네, 네. 생각 안 하셨을 때 이때부터 네. 본인 응원한 팬들이 진정한 팬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렇게 뭐 본인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네, 뭐 네. 팬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좀 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진짜 지금부터 지금 방송 네. 이 보시는 분들이 네. 진짜 평생 팬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지금부터 네. 팬들이 진짜 네. 진정한 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말을 한번. 진짜 공감하는 게 저희도 네. 항상 활동하면서 힘든 일도 있고 할 때마다 항상 그 골수 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팬분들한테 진짜 힘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분들 때문에 또 계속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시고 하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무튼 23일 날 또 제 솔로 음원으로 찾아뵙겠고요. 제목은 좋아질까로 오늘 픽스가 났습니다. 아, 좋아질까. 네, 그래서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런 좀 아픈 그래서 내가 과연 이 고통을 이겨내고 상황이 좋아질까? 내가 다시 좋아질까? 이런 뜻에서 좋아질까를 정했고요. 좋아질까. 네. 그리고 또 배드키즈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네, 또 인스타 하신다면 팔로우 많이 해 주시고요. 모니카 치면 나올 거예요. 네. 그렇지. 나중에 당구할 때 당구 약간 좀 지고 있는 상황이면 아 모니카 질까? 이런 느낌도 있었어요. 좋아질까? 네. 설마 모니카가 질까? 네. 아니 사실 제목이 네. 되게 네.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고 네. 제가 뭐 되게 좀 뭐 헤어지는 그런 노래다 보니까 뭐 널 지우는 중 아니면 뭐 너를 지우는 시간 막 이런 거 다 얘기 나왔었는데 첫 번째 솔로 음원이 제가 제목이 굿바이였거든요. 굿바이. 근데 딱 방송 한번 하고 굿바이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작곡가님들 되게 예민하세요. 이거 잘 지어야 된다니까요. 이러면서. 그때 제목을 뭐 웰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펌프니 뭐 이런 거 쓰면 몰랐는데 굿바이 하는 거 바로 굿바이 불어서 그냥 그대로 나가신 거 아니야. 맞잖아. 바로 그냥 굿바이 했어요. 손 흔들고 바로 그대로 붙이게 네. 가신 거 아니야. 제가 그 뼈저리게 그 겪었기 때문에 이번엔 그래도 조금 그 여운이 있는 제목으로 좋아질까? 약간 이렇게. 괜찮다 그래요. 네. 그런 거 예전에 개그 코너에서도 뭐 예전에 안 나와 이런 뭐 코너 있었는데 진짜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많았거든. 노래 이런 제목을 좀 잘 지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진짜. 그렇지. 괜찮잖아. 야, 아무튼 저는 나중에 이런 것도 하세요. 이게. 네. 실제로 이렇게 과자 중에 모니카라고 있거든요. 모나카. 모나카. 모나카냐. 모나카에서 뭐, 네. 모니카 달다.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오! 괜찮네요. 그럼요. 제가 모나카를 원래 되게 안 좋아했는데 너무 달아가지고. 그다음에, 근데 약간 사람들이 저 하면 그렇죠. 모나카 떠올려주시고 해서 되게 좋더라고요. 아니면 모든 대중들이 이렇게 좀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는 차에도 모닝 있거든요. 모닝카. 아, 모닝카. 모닝카 어때요? 예. 모닝카도 제가 또 들었었죠. 모닝카 별명으로. 괜찮잖아. 이렇게. 네. 뭐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다. 네네네. 왠지 BMW 카 이러면 좀 부담스럽거든. 아, 그렇죠. 그쵸. K5 부담스러냐? 모닝카. 모닝카. 괜찮네. 하모니카 좋다. 하모니카. 하모니카. 하모니카 괜찮다. 제가 유딩 때 별명이었어요. 유치원 하모니카. 때. 네. 하모니카 괜찮네. 하모니카. 그렇지. 아니면 약간 좀 몽환적인 느낌으로 해서 네. 옛날 우리 그 봤던 그런 영화 속에 저거인데 산타 모니카 뭐 이런. 아, 산타 모니카. 맞네요, 되게. 되게 네. 유치원생을 또 높이셨다. 유딩이라고. 네. 유딩 그렇지. 우리가 그냥 유치원생 이런 거 말 걷는데 유딩. 네. 나름 또 고급다는 네. 유딩 그렇지. 네. 왜냐면 초딩, 중딩, 대딩 그렇죠. 다 있는데. 인딩도 있잖아. 인딩. 인딩이 뭐죠? 인큐베이터에 의해서 인딩. 인딩 그렇죠.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지어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예. 인딩 죄송합니다. 예. 네. 인딩 죄송해요. 예. 우리 가끔
예, 그게 뭐냐, 그 출산소에 계산으로 인증 죄송합니다. 예, 아, 또 뭐 그런 거죠. 아, 그렇게. 어, 그래서 딱 좋아질까. 오, 네, 되게 어감은 좋다. 왠지 뒤에 점점점 붙어 같잖아. 좋아질까, 점점점. 네. 또 뮤비가 또 되게 네. 드라마처럼 잘 찍었어요. 진짜. 바닷가에서 찍고 이래가지고 자막 딱 넣어서 이제 좋아질까. 이렇게. 좋아질까. 좋아질까 좋다. 그만하자. 그만하자. 테디는 뭐야 진짜로. 그럼 뭐 정딩까지 하게? 어, 아버지 쪽 있을 때 정딩 뭐 이런 거 그만해 임마 자식아. 어? 좀 그만해. 어? 아 재밌다. 그만해 이제. 아 재밌다 재밌다. 그래. 아직 아. 내 몸속에 정딩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만해 이제. 나와 임마 자식아. 좋습니다. 그 음식점 알려주세요. 저 이따 진짜로 갈 테니까. 이거 한번 쳐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네. 좀 들어가셔가지고. 네. 아프리카 나오도 되지. 아프리카 예전에 네. 하셨는데 네. 그 또 그 우리 모니카님 대표한테도 제가 허락 맡았어요. 여기. 네. 마라네움. 아, 어쩐지 팬, 저기 시청자분 이름이 마라네움, 어. 여기 바로 있어요. 커피 스미스 있잖아요. 여기 바로. 커피 스미스 바로 옆에요? 큰 네. 대로변에? 아니죠. 그니까. 아, 골목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네네.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사이길. 어. 제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네.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응? 여기서 나와서 가도 되고 밑으로 아, 가서 가도 되고요. 아, 아, 아. 여기서 나와서 커피 스미스 지나서 바로 오른쪽 골목. 아, 바로 있어요, 바로. 네, 네. 여기 마라뇽 신사진 네.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따 한번 오시길. 네, 진짜로 가겠습니다. 어, 아직 바라겠... 식사를 못해서. 아, 좋습니다. 네. 또 서비스 많이 드릴 테니까. 아이고. 인스타 아까 전에 얘기하다 네. 말았는데 그 인스타 그, 아, 이렇게 좀 아이디라고 하나요? 메이 네. 메이걸 니카예요. 제가 5월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아, 네, 네. 보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널 연예인 사진 잘 안 찍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저기 모니카 아 모니카로 쳐야겠구나. 그냥 모니카만 쳐도 나오시는 거죠? 네 모니카 치면 어. 이렇게 위에 핑크색 옷 입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 본인이 본인에게 친구라고 그렇죠. 그만큼 친구감 느껴지는 거죠. 본인이 본인에게 어, 친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여러분. 메이걸 언더바 니카. 보이지 않나요? 네. 메이걸 언더바 니카. 메이걸은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제가 5월에 아, 생일이어서. 아, 그냥 간단하게 메이걸. 아, 그렇죠. 어, 메이걸 언더바 니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또 이렇게 좀 괜찮은 거 쓰면 이렇게. 네. 오, 되게. 아, 이거 뮤비 때 찍은 거거든요. 어, 진짜로? 네. 야. 이건 뮤비 때 찍은 겁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면. 어, 되게 신부 같다 느낌이. 네. 신분데 약간 느낌이 그 초혼 말고 이제 재혼 쪽으로 해요. 아 재혼 쪽이에요? 아 그럼 안 되는데. 아니 농담입니다. 네. 농담이고 제가 좀 사진 또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당구 때 구름달 씨인 거. 네. 오 롬다리 형. 오. 네 롬다리. 다리 형 여러분도 문 형. 예. 다리 형. 네. 오. 그만하자 삐삐. 잠깐 무슨 뭐 버디버디 세이클럽 야. 진짜 삐삐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 나나 삐삐 시대지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이거는 그냥 펜션 놀러 간 거 멤버들이랑 아, 같이 아, 그래? 회식 네. 아, 저는 그 단합 겸 오 당구하는 거 이런 거 보여줘요. 네 쿠션 치세요? 네 쓰리 쿠션. 오 어, 와 근데 초구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우와 쿠션을 치셔. 이야 이제 대대에서 해야 되는데 어 초구하는 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몇 치세요? 아, 근데 진짜로 아 근데 저 진짜 점수로는 아직 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돌리는 거면 150은 넘는 거거든. 아 아니에요 아직. 아, 주변에서 얘기를 하죠. 너 이 정도면 이거 이 정도 친다 얘기하잖아요. 너 이 정도면 네. 다만 아, 이렇게 얘기해도 돼. 아직 얘기하면. 너무 왔다리 갔다리여서. 아 진짜로? 네. 근데 저런 길을 볼 줄 아는 거 자체가 대박인 거야. 근데 아무래도 또 이제 그 허정한 감독님이나 다 이렇게 코치를 좀 받아가지고 예. 이런 또 운동하는 모습 좋아합니다. 운동할 때인가 네. 예. 어, 많이 좀 힘드신가 봐요. 이제 팔을 이렇게 되게 힘들 때 팔이 이렇게 기대거든요. 네. 어. 어, 힘들었어요. 아, 경기 때 쿠션 넣으셨다고? 와, 대박이다. 네. 뭐, 이 정도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득점 했어요. 어, 이거는 무슨 사진인가요? 이거는 이제 배드키즈 활동할 때. 아, 배드키즈. 제 신곡, 기비툼이라는 곡 할 때, 대기실에서. 네, 빗방울 떨어지고 있지만. 네. 저희는 비가 맞지 않습니다. 네. 예, 위에 뭐라도 있겠죠? 예, 그렇죠. 네. 형들 일단은 인스타 아이디 한번 다시 한번 혹시 뭐 이렇게 홍보하실 게 인스타 네. 뭐 어... 말고 또 있으신가요 혹시? 뭐 여러분 배드키즈 또 좋아하시면 배드키즈 팬카페도 있고요. 다음에 배드키즈 치시면 있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지 괜찮나 이거? 네. 오, 근데 이런 말 그런데 이거 굿바이 때 찍은 거예요. 보라카이 가가지고. 어 진짜로 근데 네. 진짜
피부 톤이랑 머리랑 좀 똑같아. 좀 하얘. 어, 진짜로 이런들. 아무래도 아빠가 이제 외국 분이시다 보니까 어. 피부가 좀 하얀 거니까. 아니 이러면 그런데 그냥 소금만 걸쳐놓은 마네킹인 줄 알았어 진짜로. 아 색깔이 너무 머리랑 또 겹치다 보니까. 어. 아이고 민망하다. 너무 보호색이야. 여러분들 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인스타 이제 뭐 메이컬 언더바 니카 치시면 여러분들 메이컬 언더바 니카 치시면요. 이렇게 우리 또 모니카님과 이렇게 실시간 그 일상을 좀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아유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럴려. 아 그래요? 이성적으로 네. 어때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서로 아직 잘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기대를 안 했어요. 너무 기대를 하고 그래.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약간 그 이제 신곡이 나오면 네. 그 신곡이 나올 때 뭐 네. 본인 호스님 어서 오시고 본인 개인이든 네. 뭐 기획사에서는 약간 네. 뭐 어느 정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목표. 뭐 이번 약간 신곡 어떻게 목표를 좀 잡으셨나요? 일단 사실 이번 음원은 제가 방송 활동은 안 하게 되었고 음원만 내는 거에 이제 좀 중점을 두려고. 오 잠깐만요. 방송 활동을 안 하고 음원만 나온다면 네. 뭐 행사만 뛴단 말인가 혹시? 행사 이제 불러주시면 가야죠. 네. 근데 이제 네. 요즘 사실 방송도 그렇지만 이제 음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음원을 그렇죠. 제가 팀 활동하면서 솔로 음원을 많이 낸 적이 없어서. 좀 이번 연도는 조금 제가 음원을 많이 내는 쪽으로 해서 제 목소리를 좀 많이 알리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어요. 요즘에 보면 사실 요즘에 TV도 좀 많이 안 보는 시대잖아요. 저번에 네, 그러면서 그리고, 폰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네네. 되게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막 지나가다 보면 되게 많이 들어보던 목소리 되게 노래 좋은데 네. 근데 누구지? 네. 그런 것도 뭐 많은 것 같아요. 커버 활동 이제 다른 분들의 커버나 이런 것도 많이 할 계획이고 아, 또 유튜브, 아직 제가 구독자 수는 별로 없지만, 유튜브 들어가시면, 또 모니카 또 커버하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거기다 이제 제 뮤비도 올리고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 뭐 유튜브라던가 뭐, 어차피 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좀 적으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일단 인스타를 여러분들 그, 보시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을, 실제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마이걸, 네, 메이걸, 메이걸 언더바, 네. 니카. 네, 들어가시면 또 유튜브도 또, 네,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많이 좀 이렇게, 앞으로 그런 근황을 좀 많이 좀 보시기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일단 네. 음원으로 많이 해서 네. 목표는? 목표는 이제 일단 제 목소리 알리는 거. 알리는 거. 네. 큰 욕심 없고요. 일단. 그리고 이 음원을 시작으로 이제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고, 또 여름에 또 좀 섹시한 댄스곡으로 또 찾아뵐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그때는 방송을 하려고요.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보는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또 듣는 재미 나쁘지 않거든요. 아. 그런데 지가 집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가요, 여러분들? 저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창피한 게 없어요. 지가 집으로 괜찮다고 이거 진짜 네. 괜찮은가요, 여러분들? 저 본인도 알거든. 본인도 거울 보면서 괜찮네. 나는 항상 거울 보면 욕을 한단 말이지. 나는 거울 항상 매일 아침에 싸워요, 저는. 아, 근데, 남성분들이 오히려 약간, 이 정도면 됐어. 약간 이게 있다는데, 현수 오빠는 그런 게 없으신가 봐요? 저는 항상 거울에. 겸손하신 거. 아, 싸운다니까요, 항상. 예, 저는 아침마다 거울이랑 싸워요, 예. 진짜 아이고. 남의 주차구에게 주차한 아저씨랑 싸우는 것처럼. 네. 맨날 싸워요, 저는. 예. 그럼요. 예. 그렇구나. 저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멋진 몸과 이런 저는 또 컨셉은 아니고 그냥 막 유쾌한 컨셉이니까 저는 뭐 저는 사실 마음 먹으면 되게 이렇게 흔히 말하는 뭐 초콜릿 복근 만들 수 있어요. 마음 먹으면 만들어요. 그쵸. 근데 저희 그 개그 캐릭터를 위해서 일부러 몸을 웃기게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지금도 얼굴이 되게 좀 잘생긴 얼굴이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항상 못생기게 분장을 하고 나와요. 아 그래요? 그래야지 시청자들 좀 즐거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사적으로 보잖아요. 네. 놀랄 거예요. 반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저 쉽게 안 넘어갑니다. 네. 아시겠죠? 네. 쉽게 안 넘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정구 형한테 얘기할게요. 네. 형, 그, 배드키즈 우리 형, 네. 그, 기획사 계신 분 멤버가 나한테 반할까봐 긴장 안 풀었어. 굉장히 흡족해 할 겁니다, 형. 현수야, 잘했다. 나는 너의 실물이 알잖니. 어머. 형, 나 이거 안타해. 나 술 들어가자, 그렇죠. 아이고. 아니, 다음에 또. 저희 팀도 지금 4월쯤에 앨범이 나오고 저는 이제 이번 달에 나오잖아요. 네. 음원 나오면 한번 저희 사무실 놀러 오세요. 오. 또 한번 같이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 저희 멤버들도 또 재밌어서. 네, 제가 얘기 한번 테니까. 네, 요 근처에요. 저 가구 가구거리 노현동. 아, 저쪽에 있구나. 네. 그 형 돈 잘 벌었나 보다. 노현동에 사무실 차리고요. 아, 저희 열심히 행사 뛰었어요. 저 같이 지하 공연장에서 공연 오시겠었는데요. 돈 한 푼 안 받으면서. 옛날에 대학로에서. 그렇구나. 야, 그 형
또 스튜디오도 오픈하셔가지고. 어, 그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배드키즈 같이 보면 처음 나오자마자 그냥 떴어. 아, 맞잖아요. 노래가 좀 잘 되긴 했죠. 네. 아, 물론 뭐 그리 준비하시는 네. 그 과정에서 많은 또 뭐 우여곡절이 있으셨겠지만 네, 네. 여러분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진짜로 그냥 딱 나오자마자 그냥 빵 뜬 케이스여가지고. 아, 그래서 조금 대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대표님이 원래 좀 약간 다혈질인 거 아시죠? 알죠, 알죠. 성격이 알죠. 있으신데 알죠. 갑자기 이러니까 저희가 네. 그때 게릴라 길거리에서 그 공연을 가끔 했어요. 어. 근데 음원이 잘 되니까 반응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차 내릴 때 막 아이고 얘들아 괜찮아? 뭐 사줄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 형님이 또 약간, 그때 살짝 만끽했어요. 형님 대놓고 약간 그 스트레스거든. 네네. 아야 뭐하냐? 그래서 아. 뭐던디? 지금 되게 서울 남자 되셨어요. 아 잘 됐어요? 네. 우리 때만 들어도 아야 뭐던디? 뭐더냐? 어? 그거 해야 되는데 아 뭐더냐고? 아 음성 지원된다. 그 바람잡이 누구요? 어, 되게 사투리 원래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야, 그래도 이제 또, 그러니까, 네. 아이고. 네네. 아이고, 그럼. 그럼 네. 그렇죠. 그럼요. 대접이 달라지죠, 그럼. 돈 벌어주는데, 그럼. 그럼. 돈을 그냥 쓸어다 주는데, 그럼. 그렇습니다. 아, 그 형님 약간 사투리 박스로 쓰러 그러거든. 네. 그 형도 기아 광팬이고.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야구장에서, 네. 저는 롯데 팬이어가지고. 아. 그 야구장에서 만나고 그랬거든요. 아, 그럼 부산이세요, 혹시? 저 원래 부산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우리 공연장에서. 네. 저는 이제, 워낙 야구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인 거에서. 저는 공연장에 막 유니폼 입고 왔거든요. 근데 그 형도 기아 옷 입고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 형님! 기아 좋아하니까, 어, 나 좋아하죠. 그럼 저 롯데 팬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친해졌죠. 아~ 야구 얘기하면서. 아~ 네. 저는 완전 롯데, 완전 전 빠순이 그래가지고. 또 완전 기아 빠순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네. 야구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우리 그, 모니카님의 좀, 이번 음반 말고도 이렇게 네. 뭐 전체 그러니까 최종 네. 나이 그 아. 뭐 목표 약간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사실 음악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전공은 연기 전공인데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뮤지컬이나 연기를 좀 조금씩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노래로서 좀 오랫동안 제 목소리를 많이 들려드리고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롤모델이 사실 있는데 누구지? 엄정화 선배님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밤이 오기를. 아. 저 요거 많이, 요거 그, 저기 새신사 분들 있잖아요. 모니터 데이비 씨 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저 상인! 돌거든. 아이고. 굳이 상인 도시락 많이 그냥 상인! 바로 돌거든요. 센스 있으시다. 그럼요, 엄청. 그래서 엄청.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예. 항상 이렇게 뭐, 저 상인! 바로 들어오시면 그렇죠. 아, 그 신사 분들께서 엄정한 팬이라는 그런 거 다 팬이세요, 그렇죠. 아.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마음이 오기를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오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얼마나 네, 그렇죠. 아, 엄정한 선배님도 연기도 하시고 또 되게 롱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자, 약간 엄정한 그 선배님이 약간 네. 이미지가. 네. 되게 섹시하지만 싸 보이지 않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고급스러우시고. 그러면서 누구나. 이렇게 연기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지만 노래에 대해서도 전혀 막 네. 노래를 그냥 막 이렇게 인기를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쵸. 노래도 잘 부르시면서 네. 그리고 또 본인의 소신이 있으시고 그렇죠. 약간 무대에서 또 연출도 하시고 이런 게 네. 너무 대단하신 해피 바이러스 느껴지고 진짜 한국의 마돈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국의 마돈나 맞습니다. 네. 본인도 아무튼 롤모델이지 엄정화 네네 그렇죠. 네. 야, 괜찮다. 와. 아니 근데 엄정화 씨를 좋아하실 정도면 네. 확실히 이제 어릴 때, 완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신 엄정아. 그렇죠, 네. 제일 좀 좋아했던 뭐 노래라던가 좋아했던 뭐 연기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뭐 엄정아 선배님 노래 다 좋고요. 연기도 워낙 잘하시고, 그 다니엘 해니 선배님이랑 나왔던 영화. 알죠, 알죠. 네, 그런 약간 섹시한 느낌도 또 있으시고. 약간 팜노파탈적인 느낌도 네, 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또 본받고 싶어. 네, 합니다. 91년생이신데, 91년생이 아까 맞다고 말씀을. 네, 맞아요. 하셨습니다. 네. 나이를 여러분들 그, 네. 정말로. 그 여자 아이돌이지만 나이를 다 공개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자로 그런 포이즌 됐고 아 그렇지. 아, 또 엄정화 분이 좀 뭐 롤모델이시고. 네. 예, 뭐 찾으세요 혹시? 아 저, 전화 혹시 오나 해서 제가 담배네 피식이요? 아 죄송해요. 아 또 근데 저렴한 연세만 심수 아이돌 모셔놓고 이 멘트가 이 새끼. 아 혼자 많이 때리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난 네가 이래서 매니저 안 되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 반응 이렇게 땡겨 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와, 그럼 되게 오래 하셨다, 어쩌면. 진짜 연습생. 네, 이제, 그쵸. 그래서 8년을 연습하고, 데뷔한 지 제가 지금 횟수로 5년째니까,
데뷔 딱 하니까 조금 지치는 거예요. 그렇지. 벌써 내가 3, 4년 된 것 같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 막 이런 거 아니야. 무슨 저 100m 달리기 준비하는데. 그렇죠. 너무 한 이제 2시간 못 풀고 워밍업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이제 다 퍼지도 퍼졌는데 이제 네. 야, 시합 나가. 뭐 이런 네. 느낌 아니야. 네. 야,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있었겠다.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본인 주변에 나랑 친했던 네. 같이 했던 애인데 지금은 되게 훌륭한 친구고 있죠, 그 있죠. 친구 보면서 있죠. 아, 약간의 그 뭐라 해야 되지? 데뷔를 빨리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약간 뭐 아, 그게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리지랑 같이 짝꿍이었어요. 1년 동안. 오! 근데 서로 데뷔하기 전이었는데 저는 오래 연습했다 보니까 다들 주위에서 친구들이 아, 당연히 니카 언니가 먼저 데뷔하겠지 했는데 아. 이제 리지가 갑자기 데뷔를 먼저 한 거죠. 아, 진짜로? 저는 너무 또 이렇게 뭐지 응원하는 마음이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또 아, 나도 빨리 데뷔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근데 리지가 되게 저 데뷔하고 나서도 되게 모니터링 많이 해주고 항상 응원해주고 그래가지고 되게 힘을 많이 얻었죠. 와, 그래도 저는 되게 좋아한 게 이렇게 지금 리지 분을 말씀하시는 거는 네. 지금도 좋은 관계고 좋은 네. 추억이고 네. 지금도 서로 이렇게 막 연락도 좋은 네. 사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이런 거 얘기할 때 아, 그게 있긴 한데 아. 얘기는 들을 수 없어. 왜냐면 아. 뛰고 변했거든. 이런 아. 사람 많거든. 리지는 정말 안 변하고 아.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또 경상도예요. 또 맞아 네. 유명하잖아요. 그거. 네. 그리고 또 잘된 친구 정말 너무 잘된 친구 한 명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데뷔 초에 말했다가 그 팀의 팬분들에게 막 그러니까 다들 어리시니까 팬들이 좀 막 이렇게 질투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방탄소년단의 진이라고 저랑 동기예요. 또 대학교 동기. 근데 네. 근데 이제 그 친구 또 데뷔하면서 점점 승승장구하고 지금 완전 뭐 세계적인 네 가수가 됐죠. 역시 이제 본인만 잘 나가시면 이제 본인만 잘 나가실 딱 차례만 남았네 이제. 네, 저는 그렇죠. 이번 년도 더 열심히 해서 느낌이 되게 좋아요. 아, 저도 네.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분들이 막 다 잘 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저는 되게 좋아요. 타이밍이 좋았네요. 저희 방송에 나왔던 분들 중에서도 복면가왕 나오신 분 꽤 있으시고. 아, 그래요? 네, 꽤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슈스키에 나왔던 이은비라고 은비는 너무 뻗어 나왔었고.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이 걸그룹 또 인터뷰를 좀 몇 번 했었거든요. 아, 네. 대표적으로 시스타. 아! 네. 오! 시스타를. 와, 너무 팬인데 저. 네. 어디서? 우연이요? 아니면? 제 방송은 아니었 거 제가 최근 TV 방송을 아, 때. 네. 그래서 최근 선배가 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 제가 했었던 아,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아, 시스타 너무 좋죠. 너무 아, 지금 계속 댓글에서 당구칠 때 섹시해요라고 막 올랐는데 아,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을 한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네. 뭐 아무래도 좀 모바일에서 제대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느낌이 있는 네. 거니까 한번 뭐 당구 아무튼 당구는 그냥 당구 진짜 근데 생각보다 많이 보시더라고요. MBC 스포츠 플러스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분들이 당구를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이제 저분들은 과연 정말 당구를 보셨을까요? 정말 당구만 보셨을까요? 아이고 네. 혹시 정말 제가 이렇게 좀 제가 지금 모니카 쳤는데 네. 네, 저 본인 나온 딴 사람 말고 아, 네, 조금 뒤에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거 나옵니다, 아마. 자, 한번 볼게요. 이건 어차피 참 저작권, 저작 상관없겠죠? 아, 네, 괜찮아요. 본인 나온 건데, 뭐. 네. 그 피고 모니카. 아, 그렇지, 연습할 때였구나. 저한테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장면은 이 장면이 아닌가 되게 섹시하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섹시한 장면이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잠시만요. 아마 대회할 제가 제 인스타에 있으니까 인스타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얼마 전에 10화 때였는데 볼게요. 근데 저 당구 선수 같다. 자세가 우와. 야, 우리 1년 제각 돌리기라고 하죠, 이거. 네. 이야. 그리고 여러분 방금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얇게 좀, 표현해서 우리가 얇게 베낀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네. 이게 얇게 그 수구를 맨 처음에 좀 얇게 해야 되는 공이거든, 이게. 이야. 와, 한 번 더 보자. 야,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제가 이게 경기 때인데 첫 득점을 제가 해서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봐봐, 이게 얇게 빗게 되는 거야, 이거.
와, 수술 너무 좋으신데? 아, 그래도 자세가 좀 좋다고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자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최대한 낮춰서 해야 공이 각도가 잘 보여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뭐, 혹시나 당구 이렇게 또 잘 치고 하시니까 뭐, 다음에 이렇게 당구 뭐 기회 되면. 뭐. 아우, 네. 불러주세요. 당구장 계실 때. 아니면 한번. 당구방송. 괜찮죠. 괜찮. 우리 아프가에서 당구방송 몇 번 했었거든요. 어. 저한테 대회 나가서 이렇게 1등도 하고. 했는데. 진짜 잘 치시나 보다. 아니요, 저는 못 쳐요. 저는 그냥 20개 쳐요. 중대, 대대도 못 쳐야 됩니다. 아. 중대 치는데, 아. 워낙 뭐 잘하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와, 진짜 방금 이런 공 진짜 그런가? 이거 키스 위험도 있고, 아, 또 얇게 좀 정확해야 아, 되고. 근데 이제 키스가 날지 안 날지를 아직 예상을 못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 하더라고. 당연하죠. 하면서 또 겪는 거니까 자기가. 그거 신경 쓸 정도면 못해도 250, 300은 돼요. 아, 저도 아, 그러니까 막 자그만 키스는 보는데 아, 막 진짜 키스 보신 분들은 이렇게 돌아서도 보잖아요. 끝까지 네, 못 봐야죠. 네. 중대 대대 차이 많이 나죠. 차이가 좀 나요. 많이 나요. 네. 많이 나. 그럼 이제 뭐 앞으로 뭐 예능이 됐던 간에 어떤 네, 게 됐던 간에 또 좀 네, 도전하고 싶은 분야 혹시 있으세요? 아, 도전하고 싶은 거 일단 스포츠는 지금 제가 당구로 족하고요. 족하고 있는데. 네, 욕한 거 아니죠? 네. 잠깐만요. 방송 중에 아, 욕한 거 아니죠? 저 욕하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단어 선택을 제가 아무리 아프리카 TV고 하더라도 이게 욕하시고 이러시면 네, 안 되는 아, 방송. 만족하고요. 네, 그렇죠. 네. 네. 아, 이렇게 충분하고요. 만족하고 이렇게 부탁드려요. 네, 족하고요. 이런 거면 욕 같으니까. 예. 네. 네. 만족하고요. 좀 다시 한번 수정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죠. 제가 당구 네, 이제 스포츠 방송은 이제 당구로 만족하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수지 씨가 또 저랑 동갑이어서 많이 친해졌어요. 수지가 너무 성격이 좋더라고요. 털털하고. 근데 수지가 프로 볼링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볼링을 제가 몇 번 같이 이제 치기도 하고 했는데 볼링이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볼링을 좀 취미로 좀 네, 해볼까 하고. 또 방송은 이제 또 예능, 제가 또 예능도 좀 관심이 많아서. 사실 원래 성격이 되게 조용조용하지만 또 방송하면 또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능도 또 하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여러 뭐 분야에서 여러 또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좀 뭐 보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한 뭐 네,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또 뭐 가수로 원래 본업인 이제 가수로서의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런 네, 거 많이 좀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네, 우리 너무 중간에 말을 많이 하면 저를 또 싫어하는 또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모니카님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좀 아, 네, Q&A 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네, 우리 또 모니카님께서 이렇게 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1대1로 제 얼굴 보지 않고 그렇죠. 저는 살짝 빠져가지고 우리 두 분만의 시간 한번 제가 드리고 잠깐만 저는 네, 레스트룸 좀 갔다 올게요. 네, 레스트룸 갔다 오세요. 발음 다시 하나 둘 셋. 레스트룸.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아, 진짜 오랜만에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너무 재밌네요. 예전 생각도 나고. 근데 진짜 이렇게 BJ분들이 방송을 이끌고 진행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걸 제가 알아가지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현수 오빠. 네. 와, 뭐, 저 모나카 자주 안 먹어요. 왜냐면 너무 달아요. 팥이. 근데 나이가 좀 드니까 또 단계도 좀 땡길 때가 있더라고요. 뭐 사실 살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힘들었던 거나 이런 건 사실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약간 외국 사람들 하면 좀 인식이 그래도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오히려 외국보다. 그래서 뭐 살면서 어려웠던 부분 없고. 아, 지금 어려 보이나요? 맞아요. 제가 그리고 화면빨이 좀 안 받아요. 그래서 오, 안녕 친구. 오, 5월생? 대박. 연애 안 한 지 얼마나 됐냐고요? 아, 연애는 뭐 작년에까지 했었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근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숨길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맞아요. 좀 화장을 좀 너무 가끔 좀 진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귓방망이 때려드릴까요? 쫙, 쫙. 지금 여기 가로수길인데 비가 조금씩 오려고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잘 보내고 계신지. 아, 좋은 점. 근데 뭐 좀 신기하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더 매력 있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화장이 정도면 좋아요. 아무래도 화장을 좀 연하게 해야겠네요. 네. 좀 데뷔 초 때는 좀 많이 진하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샵도 되게 중요해요. 자기한테 잘 맞는 샵을 또 가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저 좀 털털해요, 성격이. 털털하고, 좀 소심한 것도 있고. 아, 알겠습니다. 화장을 좀 연하게 하도록 하죠, 앞으로. 또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근데 저를 많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독일 남자가 좋아요, 한국 남자가 좋아요? 저는 독일 학교를 10년 동안 다녔거든요. 한남동에 독일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한 번도 연애해본 적도 없고 독일 친구 다 그냥 이성 친구들도 그냥 친구들이었고 연애는 사실 한국 사람이랑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네, 독일 남자를 별로 만날 기회가 이제는 없더라고요. 네. 근데 독일 남자분들이 장점이 뭐냐면 되게 가정적이고 차분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편감으로는 좋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빠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한 살 때 한국에 왔어요. 네, 엄마가 이제 아빠랑 일본에서 만나셔가지고 일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28인데 27년째 한국에 있습니다. 오셨네요. 그러면 아주 그냥 한국에서 사시는 거네 이제. 맞아요. 이제 살 수밖에 네. 없으시네. 네. 그래서 제가 국적도 사실 한국 국적이 아니었는데 귀화했다 하죠? 귀화를 했어요. 아 진짜로? 네. 군대 안 가시겠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죠. 어 진짜 귀화를 아예 하셨구나. 네네. 그럼 이제 완벽한 그냥. 그쵸 한국 사람이죠. 그럼 제가 한국 이름. 한국 뭐지? 이름이 있어요. 제가 지었거든요. 네. 지유라고. 오. 제가 이거 해토 때 말했는데 네. 이제 그 성이 이제 본가 제 본가가 이제 저 하나밖에 없어요. 지희 씨가. 근데 제가 강남에서 오래 살아서 강남 지 씨를 하려 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지명이 이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강남이 안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강남을 되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더라고. 아니 아신 대로 무슨 뭐 강남 뭐 이렇게 강 갱남 뭐 이렇게 갱남 뭐 그 그냥 남 아. 너와 나는 그냥 나냐 갱남 아.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이렇게 이런 것처럼 좀 던져봐 죄송합니다. 네. 아 오늘 참 야 참 멘트 수준 떨어지네. 아 어 그러면 지금 지 씨는 본인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쵸. 네 한양 지 씨인가 그건데 한양 지 씨는 이제 저밖에 없나 봐요. 네. 아 진짜? 네 한양 지 씨. 외국 분들이 귀화를 할 때 한양을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아 네 한양 하시 뭐.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럼 성이 지고 이름이 유. 야, 나중에 이거 좀 잘 되고 하시면 제가 쓰는 그 CU에서 이렇게 뭔가 협찬처럼 해서 GU, CU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이런 거 딱 만약에 내가 저 CU 저기 뭐 마케팅 팀이면 우리 GU 씨, 어 GU CU, 어 이런 거 있잖아, 맞잖아요. 여기 근데 현수 오빠 진짜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근데 팬분들도 되게 착하시네요. 댓글이. 아, 싸가지 없어요. 싸가진 분들이요. 대신 사과드린대요. 이렇게 착한 분이 어딨어. 아이고. 어, 있잖아. 근데 진짜 지유? 시유?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이런 것도 괜찮아. 어, 나중에 한번 노려봐야겠네. 진짜. 괜찮잖아요. 온지유. 올리 지유, 온지유. 오. 그래. 지유만 바라볼 것이다. 오직 지유. 온지유, 올리 지유. 온지유. 아, 감사합니다. 괜찮은데 이런 게 괜찮아 이런 거 언지 평소야 적당히 하지 언지 아이고 재밌다 그만이 나왔어 네 아 가셔야 집에 가시지요 아 역시 팬들 일단 추천 가실 차 업 한번 눌러주시는데 그 아마 우리 모니카님도 방송에 보셔가지고 그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이라는 시스템 잘 아실 겁니다 네 하나가 안 터지네요. 인터뷰 듣고 다 좋은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또 중간에 또 양념 소스로 이렇게 아... 얹어주시면 또 국민도 더 다 살고 할 텐데 야. 네. 예, 형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얘 진짜 BJ인데 진짜 풍 안 터지지 BJ구나 얘 고생 많이 한다 이런 생각 아니었는데 좀 살려주자 기종 오 대구 팬이 두 개 감사합니다 그래 형들 아유 어떻게 생각했어 야 얘 예, 지금 한 시간 동안 나랑 털고 커피 한잔 사주고 이제 두 개 터졌네 이렇게 생각. 아, 아니에요. 뭐 그런 걸로 팬분들의 사랑을 꼭 확인해야 될까요? 아, 해야 되나요? 아니요.
꼭 안 해도 되지만 한 번쯤 하고 싶더라고요. 아, 한 번쯤. 한 번쯤은 한 번쯤 확인하고 싶고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런 거,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남자친구 사귀는데도 약간 뭐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얘네 걔네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 맞아, 남자 얘기를 안 했구나. 배고파니 생각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또 나름 또 모니카님께서 네. 그래도 또 여자고 네. 연예인이기 이전에 네. 아, 배고파니 또 새롭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방송인이기 이전에 그래도 여자고 그렇죠. 네. 여자라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뭔가 네. 연애 연애에 대해서 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나인데 네. 어때요? 약간 그 뭐 이상형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 근데 이상형은 솔직히 딱히 없는데 느낌이 잘 통하고 좀 그런 사람이면 좋더라고요. 느낌이 진짜 중요하죠. 느낌이 좀 통한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느낌이 네. 아 느낌이 통하는 뭐 첫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첫인상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느낌이 좀 오지 않으면 조금 연애로 제가 좀 마음을 좀 잘 열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네. 좀 되게 신중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딱 처음 봤을 때부터 네. 약간 아, 저 친구는 정말 좀 연애의 목적으로 좀 만나고 싶다 이런 네. 분이랑. 그 상대방도 저에 대한 느낌이 어떨지 약간 보이잖아요. 그런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또 단적인 예로 저는 느낌이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오빠로 앞으로 쭉 오래 얇게 올 것 같다는 느낌. 아, 이게 좋은 오빠로. 네. 좋아, 좋은. 아. 정말 더도 말고 더도 말고 그냥 딱 오빠. 네. 그냥 네. 더 이상도 아니고 그냥 그 밑도 아니고 그냥 딱 네. 오빠. 네. 그 정도로. 아, 그렇죠. 네. 교회 오빠? 교회 아니, 오빠. 아니, 교회 오빠는 간혹 사심이 갈 때도 그냥 오빠. 동네 오빠 있잖아, 동네 오빠. 아, 교회 오빠 좋아요. 왜냐면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또. 교회 오빠들이. 제가 요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아니, 교회 오빠들이 또 은근히 또 매력이 차이죠. 매력이 있고, 마음이 또 선하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에 또 요즘 마음이 가더라고요, 좀. 아니, 확실히 그 교회 오빠들이 제일 무서운 게 기타 칠 때. 일단 느낌이 좀 통하고, 그 다음에 네, 또. 그리고 외모를 그렇게 크게 막 보진 않고, 네. 그리고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좀 게으른 사람은 조금 그렇더라고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자분들도. 남자를 볼 때 좀 게으르다 안 게으르다 기준에서 아. 좀 약간 뚱뚱한 남자 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것도 아, 있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관리니까 그런 것도 좀 약간 포함이 근데 사실 조금 통통해도 열심히 운동하고 이런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약간 그쵸, 편견인데 체질 때문에 체질이어서 살이 안 빠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그렇죠. 너무 뚱뚱하거나 통통하면 좀 그렇겠죠. 근데 몸을 제가 막 본다거나 그러진 않아서 처음에 만나자마자 몸 보는 거 좀 웃기지 않나요? 그쵸. 저 죄송한데 티 좀 까보세요. 죄송한데 오빠 티 한번 까봐요. 자, 다리 한번 올려보고 힘 줘봐. 진상이다. 그래. 진짜 진상이다. 저는 진짜 약간 처음 봤을 때 이 눈빛에서 좀 그 사람의 느낌이나 이런 걸 좀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 네. 들어보시고 뭐 네. 재밌는 거 하나 하죠. 그냥. 재밌다. 자 나는 솔직하게 그 연예인 중에서 나에게 진지하게 만나자고 대시를 했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없으면 갑니다 한번 하나 둘 셋 아유 어차피 누군지는 안 바뀔 거니까 그렇죠 아 제가 또 이런 거 거짓말을 못해요 그럼요 자, 그리고 재밌잖아요 이런 거 아시는 그게 세 명 이상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 세 명은 아니셨고 네. 이거 좀 파도 들어가고 싶네 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가수 하시면서 자주 보시는 분들이셨어요? 아니면 정말 그냥 뜬금없는데 그냥 갑자기 애프터 신청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매니저를 통해서 막 오고 이런 거요? 아 그런 거는 요즘 네. 사실 왜 옛날에 이렇게 가수분들 네. 막 한창 이제 뭐 신화, H.O.T 이런 네. 시대 때는 네. 서로 쪽지도 주고 이런 게 네. 많았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다들 좀 개인 플레이예요. 그래서 뭐 음악 방송한다고 해서 친해질 경우도 별로 없고 다 각자 것만 그렇죠. 하고 대기실에만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솔직히 뭐 활동하면서 뭐 아이돌 분들이나 이렇게 관심 가진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본인한테 관심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뭐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듣거나.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구별이 가잖아요. 이 사람이 저한테 그냥 호기심인지 아니면 정말 호기심이지. 좋아하는 마음인지.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제가.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네. 같은 직종이다. 아니다. 이것만 딱 갈게. 난 더 이상, 나 더 이상 아무런 게 못해. 잠깐만요. 같은 직종이라면 뭐죠? 가수죠, 가수. 아, 네. 가수다. 아니다. 이것만 딱 갈게. 제가 더 이상 아무런 게 있었는지. 저 네. 이것만 딱 물어볼게요. 근데 내가 뭐 더 이상 물어보냐.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나 이런 거 좀, 좀 내 숨을 떨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런 거 못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 저, 전 더 이상 안 물어볼 거예요. 네. 진짜 여기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대해서 물어보면 안 돼요. 그만 그만 하자 여러분들. 멤버가 다섯 명 이상. 아니야.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아, 궁금하네. 아니 근데 뭐 여럿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죠. 아예 솔로일 수도 있는 거고. 아이돌 그 몇 명인데, 아이 이것만 듣고 어떻게 찾아와? 아이들이 가수들이 몇 명인데. 아 네티즌 수사 때 무서운데. 그러면 요거까지 괜찮아? 사귀었다 안 사귀었다? 어. 어 요거까지 한번 하나 둘 셋. 아 그러면 사귀진 안 했네 아예. 네네. 아 연예인을 사귄 적은 없네요. 네? 어 잠깐만요. 아 대사 안 물어볼게 안 물어볼게. 뭐, 몰라 우리 몰라. 아 연예인 안 사귄다. 예? 어 아예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아니 방송에 원래 막 TV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안 파고들거든요 MC분들이.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역시 앞. 저는 안 물어봐요 지금. 저는 안 물어봤어요. 네. 근데 자꾸 파고 드시잖아요 지금. 아니 아니 더 이상 안 물어볼 거예요. 저는 몰라요. 아... 그게 가수였는지 아닌지 아니 그는 저는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몰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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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 사귄 거네요. 예? 어 몰라요 저는. 근데 같은 직종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어. 서로 이해해주는 건 있죠. 그렇죠 저 그렇죠. 네. 그런 건 있어요. 어 저희는 몰라요. 아 답다. 뭐 저희는 모릅니다. 그럼 한번 요거 한번 가볼게요, 한번. 네. 난 솔직히. 네. 이렇게 약간, 팬들 중에서도 진짜 괜찮은 분 많이 계시거든요. 아. 나는 팬이랑 연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팬은 딱 팬으로 남는 게 아름다울 것 같다. 하. 애매한가요? 애매한 패스? 아, 근데 되게 색다른 질문인 것 같긴 해요. 오. 근데 이제 그게 팬클럽에 있는 진짜 팬인지 아니면 그냥 평소에 그냥 약간, 모니카 씨 팬이에요. 이런 사람인지가 좀 다를 것 같은데. 팬클럽이라면 솔직히 못 만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네. 제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팬클럽 아닌 그냥 이렇게 막. 근데 진짜 그냥, 예, 뭐 일반인 분이든, 근데 실제로 정말 제 팬이긴 한데, 관심 있어 하고 하는 분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그 팬클럽에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대신이에요. 해주시면 안 돼요? 팬클럽 가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해드릴게요. 아무 일도 안 생기도록. 예. 네. 아이고. 응? 아유. 내가 그럼 어떻게 해봐. 갑자기 정국이 전화서. 야, 이 새끼야. 너는, 내가 데리고 있는, 애를 네가 꼬시는 이 새끼야? 형, 죄송해요. 꼭 하루 스케줄에 계시나 보다. 아니 여러분들 뭐 현수이가 다 까이냐야. 그러니까 내가 안 까여도 웃기잖아. 내가 안 까여도 너희들 되게 재밌을걸? 안 까요? 짰나? 돈 줬나 이럴걸? 안 그래 여러분들? 아이고 몇 개만 더 할까? 몇 개만 더 할까? 몇 개만 더 할까? 네. 재밌다. 재밌죠? 네. 그러면 반대로 준비된 방송 그 반대로 네. 모니카 씨가 저한테 물어봐도 괜찮아 몇 개? 네. 그럴까요? 오 좋아. 그럼 또 BJ의 삶과 또 이제 가수의 삶 하지만 또 되게 좀 오빠 이제 또 개그맨이시잖아요, 그렇죠? 개그맨은 아닌가요? 아니지만 뭐 개그 쪽도 하시고. 네, 뭐 예전에 뭐 주로 막 방송도 하고 했었죠. 그러면 같은 뭐 같은 그거라고 치고 네. 개그 우먼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아니면 썸을 타본 적이 있다 없다.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개그 우먼이에요. 아 너무 싫어요. 왜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동료로서는 좋은데 키가 많고 이러니까 이성적으로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같은 직업의 소유자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그냥 이 이성이라고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개그우먼들 보면 아니, 맞아 근데 막 안섬이 언니 그러니까 개그우먼 자체는 저는 이렇게 별로 동료 그냥 동료로서만 보이지 막 진짜로 막 갑자기 이성처럼 보이고 이런 게 참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린 저는 BJ도 그렇거든요. 저는 BJ 같은 경우도 진짜로 저는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같은 직분에 대해서는 네. 차라리 운영자를 만나지, 우리. 어디까지 차라리 운영자를 만나지, 그렇죠. 네. 뭐 연락 오시나요? 아, 네. 제가 약속이 네. 있어서. 제 부재 중에 4개가 떴네요. 지금 시간이 5시 53분이니까 네. 뭐, 지금 바로 만나시는가요? 그러면 이제 뭐 정리해도 괜찮으니까요, 이렇게 뭐. 네. 사랑이 더 보시지 네. 마시고요. 아니. 얼떨결에 볼. 돌려봤는데. 네. 네. 예, 저는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더 시간을 예, 네. 예, 딱 5분 정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뭐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해서 네. 오늘 진짜 식사하실 때 저희가 오세요. 네, 갈게요. 저 진짜로. 중간에 끌 거거든요. 네.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이따가 가게로 아니면? 저는 가야죠, 이제. 저도 6시까지 가야 돼요. 가게로. 킹스행이 어서 오시고 형님. 배드키즈 우리 그 걸그룹 배드키즈 모니카님입니다. 모니카님. 네. 네. 근데 일단 그 사이 추천과 대신 업 한 번씩만 좀 늘려주고 한들 좀 가오 좀 살려줘요, 진짜로. 아, 진짜 너무 안 되겠나.
오늘 진짜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맞죠. 네. 또 확실히 이게 소통하는 게 좀 재밌죠. 이렇게 친구랑 같이 재밌어요. 소통하고. 네. 이럴 경우가 오히려 저는 제가 막 이렇게 일반 분들이랑 소통하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다음에 제가 혹시 기회 된다면 그 네. 제가 별풍선 터졌을 때 그 네. 리액션으로 리액션? 하는 그 데드키즈 1위로 오. 한번 제가 또 허리가 또 괜찮게 돌아가거든요. 제가 골반이 아시네요 춤을? 아 알죠 그럼요. 빰빰 그럼요. 빰빰빰. 저 별풍선 터지고 많이 했어요 그거. 네, 리액션으로. 그거를 또 BJ 분들도 많이 또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김방미 네. 김방미는 김방미보다 제가 그 1위로가 더 재밌는 것 같아서. 아 왜냐면 제가 1위로는 좀 섹시하죠. 아, 제가 이동체 섹시하게 웃기잖아요. 네. 그냥 빠라밤 빰빰. 이거는 뭐